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오시리아 입구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오랑데 고 보면 끝머리에 법당이 있고 바다로 향한 법당이 있고요. 고 지나서 제가 이제 호텔촌 또는 그 이거 무슨 콘도 이런 촌으로 지나서 여기 동암해녀복지회관이 왔는데요. 동암해녀복지회관. 그런데 이게 아니십니까? 여기가 공식 명칭이 동암항이랍니다. 동암항, 동암해녀복지학원 지명이 맞답니다. 기장군 동암항, 동암항.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갑니다. 자, 그럼 지금 해동용궁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해동용궁사 길이 막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면 차는 못 간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로 바닷가로 갈수 있답니다. 그래서 직진하겠습니다. 예, 그래, 직진하겠습니다. 동암항에서 출발합니다. 자, 동암항에서 해동연구소 방향으로 갑니다. 예. 자, 여기는 지금 테트라 항구입니다. 동암항. 예, 뭐, 대변항, 다음에 이제 무슨, 있는데, 그 항입니다. 자, 일로 쭉 가면, 예, 해동연구소 나오고, 해동연구소에서 또 뒤로 사람은 그 빠져나갈 수 있답니다. 지금 현재. 자, 저는 가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린답니다. 저는 좀 이제 젊은 마음은 이왕 뭐 끝난 거고, 예, 이제 마음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면 이제 커피 캔한 개, 사 먹을 생각입니다. 양산 갈 때는 오늘 가시는, 그 사모님께서 사탕을 한개 주셨고, 제가 호포역에서 캔 하나하고 물병, 물한병 샀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물. 약간 좀 짭짤한 편인데, 그래. 그건 괜찮습니다. 그걸 했고요. 지금 먼저 제가 이 방파제 따라서, 예,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방파제 따라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충전기를 같이 들이대다 보니까 약간 흔들거리도 할수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충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닷가로 지금 갈란지 저도 이제, 길이 어디까지인지 일단 모릅니다. 여기 어디고. 여기 지금 끼우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네, 막혀 있습니다. 아, 뒤로 있네요. 뒷구멍으로. 요 사이로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와봤고요. 아, 여기로 가네. 요 땅이 그리 났네요. 아, 저로 가도 됐는데, 예, 저 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라 해놨습니다. 바닥에다가.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갈매길고 스티커 안 붙였죠? 예, 스티커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기 쪽바로 가도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저는 바닷가로 갑니다. 자, 동암수산입니다. 이거 동암입니다. 동암. 여기는 바닷가로 가봅니다. 예, 바닷가로 갑니다. 저는 바닷가로 가봅니다. 동암, 네, 동암항입니다. 동암항. 아, 여기도 아름답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음악소 여기서 났네요. 여기서 음악소로 내 폰에서 났나 봤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 카페입니다. 카페고, 요 뒤에도 지금, 자, 여기는 지금 오시리아에, 요도 오시리아에 들어갑니다. 얘네 가면 영궁사 그 왔을 때 오시리아 하는 게그 있었거든요. 그래, 아, 저 호텔입니다. 자, 호텔, 건너편 호텔. 자, 멀리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호텔이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 뒤에요도, 뒤에 무슨, 그냥, 아, 여기 국립수산원 그겁니다. 이게 지금. 자, 요 건물이 국립수산, 예, 그 건물입니다. 예, 국립수산 그 건물입니다. 자, 해동용궁사 가는 길 이리로 갑니다. 자, 뒷구멍으로 살살살 갑니다. 용사 여기 있습니다. 조계종 해동용궁사. 아, 저는 확실하게 찍어서 요 해동용궁사 갑니다. 해동용궁사. 자, 보십시오. 해동용궁사 가지요. 예, 갑니다. 자, 현위치 여기입니다. 현위 여기고요. 시랑리 동암마을입니다. 시랑리입니다. 시랑리 동암마을입니다. 예, 근데 기장군 동암마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제가 여기 지금 서가 있는데요. 요 국립
수산해양연구원인가 그렇고요. 국립수산인재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국립수산과학원요. 예, 그거 딱 지나면은 해동연구사 나옵니다. 해동연구사. 예,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과학원 담벼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 예, 가고 있습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이걸 괜찮아. 이제 총체적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예, 총체적으로 보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지금 와 계십니다. 외국인도 와 계십니다. 외국인도 와 계십니다. 예, 예, 외국인도 와 계십니다. 지금. 예, 예, 예. 예, 이제 외국인도 이제 슬슬 알려졌네요. 이게 이 길은 좋아요. 이 길은 가도 안 부끄러워요. 예, 이 길은 가도 안 부끄러워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길에 그 길은 너무 험악하고 이 길은 풍경도 구경하면서 괜찮고 좋아요. 예, 예. 자, 좋고 막 좀 뭐 한눈도 봐도 되고 막 애들 데려와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이 꽤 큽니다. 예, 해양수산과학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좋은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해갖고, 고기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연구해갖고, 갑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이 계속 갑니다.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 뭐 위에 그 뭐 펜스 같은 길이 또 아니 아 요 안으로 길이가 아 일로 못 봤네. 이 일로 댕기라 이 말인가. 데크 안에 돼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로도 데크 돼 있는데 안에도 이 데크가 돼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거 문 열었는데, 너무 이거, 될랑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개방 시간, 개방 시간이. 잠깐 났습니다. 예, 근데 이거 밖에 좋은 길이 있으니까, 예, 옆으로 그 갈 길 갈. 자, 해양수산과학원, 이거는 땅 부지가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난중에 우리 국가 자산입니다, 이거 지금. 예, 부지가 좋다 보니까, 난중에 또 딴 데 옮기고, 이거 또 뭐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긴 좀 사람들이 여긴 좀 잘 안 옵니다.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긴 잘 안 옵니다. 이제 뭐니까 그런 거요. 자, 해양수산과학원. 자, 용궁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 용궁사 밖으로 길이 있을란가 이따 했는데요. 가서 그때 길이 없던데 바닷가로 저 이리 가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이 어마어마했고, 그때는 용궁사 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걸로 연암 해변으로, 이거 뭐고. 자, 바다로 요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예, 지금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해동용궁사에는 이제 저 끝인가 싶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요새 무슨 연구를 했는가, 요새는 조금 무슨 연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미역 많이 따시네.
아, 미역이 아니고 그건 우물가 아직 못 거 저거. 아, 저 우미역 아니고 저거 뭐더라? 아, 톳. 예, 톳입니다. 뭐 해녀 옷 입고 저 가신나. 예, 해녀 옷 입고. 예, 가셨습니다. 아. 이건 해양수산과학원 옆에 있는 그 해변입니다. 오른쪽은 해양수산과학원 내부 그 부지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막 물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제 이거 막 물고기 수조에 이거 그저 회유시키는 그런 소리 같습니다. 아, 예. 이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바닥까지. 저는 저쪽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용궁사까지 왔습니다. 용궁사. 해동 용궁사까지 가장 접근했습니다. 용궁사까지. 해동 용궁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 접근했습니다. 지금 해동 용궁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해동 용궁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와서 지금 돌탑을 쌓았네요. 예, 멀리 왔습니다. 아, 예, 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건 안 맞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이 돼요.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알기가. 예, 알아맞았다. 그럼 그분은 신이다, 신이라. 예, 그죠. 연암항의 어떤, 예, 그 나이 많으신, 뭐, 마을 주민, 연세 많으신 분을 여쭤봤는데, 해동 용궁사 밑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 외국인들 오십니다. 외국인들이요. 잘 잤습니다. 네. 아, 러시아 같은데요. 일단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과학수학원 여기까지입니다. 해양수산 국립수산과학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납니다. 좀 여기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아, 어디까지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봅니다. 지금 해파랑길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파랑길 해놨습니다. 엄마가 돌았습니다. 예. 뒤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길이 안 보입니다. 아, 길이 어디로 가려나 좀 모르겠습니다. 해파랑길이 지금 안 보입니다. 해파랑길이 지금 안 보입니다. 해파랑길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 저 밑으로 간다 그랬는데, 저 밑으로 갈 수 자체가 없습니다. 보니까. 예, 저 밑으로 갈 그런 길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고,
절 밑으로 갈 그런 길이 절 밑으로 가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아,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길이 없습니다. 자, 길이 없습니다. 영구사 쪽으로 가봅니다. 지금 바다 여 해변이고 여 줄이 여 끊기가 있고 자, 이 길밖에 없어 유일하게. 자, 해변이거든요. 끊기 있거든요. 자, 용국사 밑에 가면 실황대가 있다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용국사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닷가로 갈 수가 없네요. 아, 바닷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이 실황대 못 가겠네. 바닷가로 못 갑니다. 바닷가로 못 갑니다. 바닷가로 못 갑니다. 지금 바닷길 못 가거든요. 지금 바닷길 못 갑니다. 아유, 여기 있는 갈등선입니다. 갈등선입니다. 어, 아, 여기 붙어 있네. 여여여.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간다 분명히 나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동안마을 올라가면 지금 저 용궁사 안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 밖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자, 저 나갑니다. 용궁사 안에서 지금 밖으로 나갑니다. 용궁사 통과했고요. 자, 나갑니다. 연안마을에서 가봅니다. 다른 길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가봅니다. 자, 전문이 좀 용산 한번 왔다 갔고요. 그러면 실황리는 포기할 겁니다. 가는 길이 없습니다. 자, 조금 자 절 밖으로 나옵니다. 그분 틀렸네요. 그 가르쳐 준 그분이 말이 틀렸습니다. 이 산으로 가는 길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아, 여기서 한번 돌아봅니다. 저 길로 올라가는 건지 모르니까. 어, 이들 뭐고. 이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길이 하나 있어갖고요. 지금 봅니다. 이게 갈매길인가요? 갈매길? 노노?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이거 어디가 모르겠네. 아, 수영가고 이렇게 가면 맞고요. 송정해수욕장 일어났네. 동화망 이러고 갈매길. 이 길이 갈매길인가 싶기도 한데요. 어, 갈매길인가?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여, 절에 계신 분한테, 일하시는 분한테, 저희 가서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갈매길, 그 산으로 가는 길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 밖으로 안 나가고, 예, 지금, 저거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은, 어, 요 탑 있고요. 여기 지금, 피니즘 하나 있고요. 해동용궁사라는 큰 빨간 거, 요, 이제 정상진, 요, 표지판 있습니다. 예, 표지판 다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있습니다. 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로 가면 저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일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일로 갑니다. 자, 산으로 갑니다. 일로 가면 산으로 간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 절에서 뗀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댕긴다고. 예, 절에서 뗀 것 같습니다. 자, 일로 갑니다. 자, 최초로 좀 공개했습니다. 자, 일로 갑니다. 산으로. 자, 일로 가면은 그 뭐 공수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송정하로 그쪽 상점 빠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밖으로 나오면 그 한 10분 걸어가면 버스길 나와요. 큰 도로 10분 걸어가면은. 그러면 또 제가 그거 뭐 보잖아요. 실황대. 실황대 보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 저, 둘러다 보겠네. 밥, 사람도 많아서. 오늘 그 용궁사에는 좀 많았습니다. 사람들. 관광객들. 중국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있다니까요. 옛날보다. 오늘 평일이고요. 아, 또 지났네. 그냥 사야 되는데, 아이고. 아, 여유있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제 생각에는 그 부지라요. 절 부지라 생각합니다. 아, 절 부지 아니면은, 절 부지는 아니라도. 아, 여기 지금 문 딱 잠가 볼 수가 있네, 보니까요. 아, 여기 문이 지금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 신축 공사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일로 빠집니다. 어, 막혔잖아.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송정해수욕장은 일어났네요, 송정해수욕장. 일어났습니다. 자, 일로 내려가 봅니다. 예, 막혔습니다. 이거 무슨 절인 절인데, 해동용궁산 절라고, 실황대 있는데, 실황대 갔네, 거기 지금. 아까 막, 그 길없다는 데가. 그거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 막혔다네. 실황대인데, 그게 실황대입니다, 실황대. 예, 길 막히는데, 그걸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저쪽 직진하면은, 그 우리 갔던데 제가 왔던 그 직진하면 실황대가 나옵니다. 오늘 실황대는 못 갑니다. 실황대는 못 가고요.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절이거든요. 실황대 해가지고 좀 실황대 하 기덕 경공사 이거 절 있고 예예. 그럼 일로 가고 요 표지를 해야 되는데 요 뒤로 어디로 가보겠습니다. 나가는 길 저리 놓고, 나가는 길 화장실 저 돼 있고, 아, 여, 그럼 못 가잖아, 저. 저랑 가보겠습니다, 산으로. 야, 그, 내한테 공갈 쳤네. 아, 공갈 쳤네. 저 이게 아닌데. 아, 실황대 맞아, 실황대요, 실황대인데. 오시리아, 그게 저, 오시리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 아, 여기 있는데, 여기다. 여기 명국사 되어 있고요. 들러 가면. 아, 그러니까, 맞네요. 여기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네. 해안 갈매길 맞네. 아, 여기, 맞네.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니, 그 뭐, 띠지 같은 걸 하기도 안 붙여놓은 거야. 지금 사람들 이제 밖으로 다 나가버리지. 아, 네. 여 갈매길 되어 있잖아. 여기 보면 해안 갈매길이라고. 그건 되어 있는데, 뭐, 그 스티커 안 붙여놨나 말이야. 이제 아, 난 보면 있다 생각하고 좀 일하는데 지금 아 그러면 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절로 어? 아 헷갈리네 좀. 자, 송정해수욕장 대 공수어촌마을 해안둘레길. 아, 해안둘레길. 아, 이거 일로 가라 소리 아닌가? 화살표 일로 가라 소리인데 이 화살표가 송정해수욕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길로. 그건 왜, 이제 아무것도 안, 띠지가 안 붙이는 거야. 뭐, 리본도 그렇고, 예? 해안 둘레길, 해안 둘 산책로 되어 있고, 일로, 화살필로 되어 있으니까, 송정해수욕장, 공수어촌마을, 해안 둘레길. 아, 요거는 지금 사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떼지가 안 붙어있잖아. 요즘 화가 내. 이제 한창 하겠네. 가만히 있어보세요. 좀, 저기 좀 나오시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그 해안 둘레길이 일로입니까? 일로입니까? 일로 가십니다. 아, 예, 일로야. 예, 예. 아, 그래. 아니, 일로는. 수고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맞는 거네요.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요거는 좀 절입니까? 예, 아직 절은 아닌데. 아. 공사 중입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예, 이 길 맞답니다. 자, 여기 되었으면, 이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대로 절로 가면 안 되고, 절은 아닌데 공사 중이고, 일로 가면 된답니다. 자, 일로 갑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일로 갑니다. 산으로. 예, 산으로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차장 산으로 갑니다. 자, 산으로 갑니다. 예. 자, 일로, 요, 이정표 표시대로 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그, 해동연공사 주차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해동연공사 주차장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동연공사 주차장까지입니다. 해동 주차장까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